최근 육류 중심의 보양식이 아닌 컬러푸드가 주목받고 있다는데. 이미 우리 몸은 영양 과잉 상태입니다.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대신해서 삼색푸드를 골고루 섭취를 하시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보양식 삼색푸드. 안녕하세요. 여기에 삼색푸드로 보양식을 한다는 집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네. 우리 집은 특별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철 과일로 제철 채소, 야채, 그리고 이렇게 빨간 이렇게 색깔 난 이렇게 토마토로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아우,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한의학적으로 토마토는 진액을 멈추게 하여 갈증을 해소시키며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외선을 차단하여 주부들의 여름철 보양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노화 방지를 꿈꾸는 엄마들이여, 레드푸드를 먹어라. 붉은색 식품으로는 토마토, 자두, 수박, 오미자 등이 있는데요.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에 해당하며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 의서에도 붉은 음식이 심장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드푸드에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방지에 좋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몸보신 하러 가요. 몸보신. 보라색 채소가 있어요. 보라색 채소. 바로 이겁니다. 가지 아니에요? 가지인데요, 이게. 보십시오, 이 가지. 보라색 가지. 엄청 컸죠? 가지 엄청 잘 연결하는데요? 이게. 우리 집은 가족마다 다 색깔별로 다른 보양식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남편은 보라색 가지를 참 좋아하세요. 보기만 해도 싱싱해 보이네요. 이거는 내가 다 가지. 와, 맞네. 동의보감에서는 가지를 가사라고 하는데요. 가지는 성질이 차고 단맛이 나며 열이 없는 약재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예방을 꿈꾸는 아빠들이여, 퍼플푸드를 먹어라. 보라색 식품으로는 포도, 양파, 가지 등이 있는데요. 보라색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암 예방을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는 빛의 자극을 전달하는 로돕신의 제합성을 촉진해서 시력 저하, 망막질환 예방 등 눈 건강에 도움을 주니 여름철 보양식으로 가지만한 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삼색푸드는 과연? 요거다, 요거. 요거요? 어. 됐다. 옥수수는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잘 먹는 것 같아요. 옥수수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옥수수를 안 심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애들한테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한테 태우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좋아하고 또 잘 먹고. 옥수수와 같은 노란색 음식을 한의학에서는 토에 배속시키는데 옥수수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분은 피로해소라든지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 아이들이여, 옐로우 푸드를 먹어라. 노란색을 한의학에서는 비장 건강과 소화를 돕는 색깔로 보고 있는데요. 오장육부 중에서 비장이 소화를 돕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옐로우푸드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시력과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몸에 좋은 컬러푸드, 음식으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오이, 가지, 토마토, 파프리카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냉국을 해서 만들어서 시원하게 얼음 띄워서 먹으면 우리 가족만이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토마토, 가지, 오이를 먹기 좋게 썬 후 간장, 식초, 매실액, 깨소금으로 양념을 한 후 물과 얼음을 넣어주면 맛과 영양이 잘 어우러진 상큼하고 맛있는 가지 토마토 냉국 완성! 거기에다 구수한 단맛에 쫄깃하게 씹히는 옥수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눈만 즐거운 음식이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주는 컬러푸드 식단 완성!
맛이 어떠세요? 아, 새콤달콤하고 맛있는데요.